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가 맞나요? 포크가 엄청 크네요. 물짤로 크게 작아 보이려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뭐 드셨어요? 저요? 내로남불의 화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너무 긴장했네. 사람이 너무 긴장했어. 아무튼 오늘 저희가 체크 게스트. 아, 준비가 필요 없는 게스트. 네. 우리나라 떠오르는 글로벌이 나가고 있는 아이돌. 네. 저희가 이제 이달의 소녀를 모시고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되는데요. 와. 해커님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큰 선물 드리게 돼서. 그러니까 정말 다들 아시죠? 네. 이름 다들 아시고 하시지만 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소개 한 번씩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에서 유일하게 AB형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입니다. 와. 아, 저도 AB형인데. 오! 나중에 두 명이나 있네. 진짜. 되게 재밌는데. 아. 안전한 촬영. 네. 네, 저는 이달에서 여덟 번째 소녀 체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에서 아홉 번째 멤버 이브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이달의 소녀를 이제 모시고 할 컨텐츠가 있어요. 아이돌님들은 과연 뭘 드시고 사시는지, 어떻게 이게 지내시길래 이렇게 정말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식단을 받았어요. 셰프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부끄러운데요? 식단 분석. 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되실 수 있을지. 셰프님들이 이걸 네.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요. 나도 저렇게 먹으면 되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봤는데 아, 현진님의 식단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네. 자, 짜잔. 와~ 짜잔. 다양하게 먹었다. 네, 되게 다양하게 드셨어. 골고루 영양가 네. 있게. 이걸 먹었을 때 아니, 뭘 골고루 영양가 있게. 골고루 칼로리 있게 드셨는데. 현진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봤을 때 아마 기초 대사량은 한 1300에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아이돌이셔가지고 활동 대사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활동 대사량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날 필요한 칼로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마 현진님은 본인의 기초 대사량만큼 거의 한 번 더 태우실 거야.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맞아. 운동을 하고 춤을 추시니까. 그래서 이런 걸 드셔도 가능하다. 그래도 2600칼로리인데 이거를 하루에 먹는 게 가능하다고? 몇 명이 드셨어요? 왜냐면, 3명? 3명? 와, 왜냐면 이런 오징어 튀김은 그래도 튀김 중에는 괜찮은 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야채 튀김도요. 아, 야채 튀김도 있어요. 네. 아, 야채 저게. 아무튼 야채예요. 네, 야채예요. 근데 일단 튀김류는 좀 트랜스 지방이 많고 네, 그리고 칼로리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런 오징어 다리 하나 튀기면 70에서 100 가거든요. 꽤 높아요. 이거 뿌링클 치즈볼이죠.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맛있지? 네, 치즈볼 맛있지? 프링클 치즈볼은 저거 하나에 진짜 150이도 갈 거예요. 한 개예요? 네, 150, 150분도 갈 거예요. 네, 한 개. 대박.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치즈잖아요, 치즈. 유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도 많고 그 미네랄이 많아요. 간식도 많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뒤에 피자. 이거 콤비네이션 피자죠. 불고기 피자. 아, 불고기. 단백질, 단백질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네. 약간 느낌이 운동선수 식단이야, 약간. 무슨 운동선수가 있어? 말도 안 됐어, 말도 안 됐어. 운동선수 비치를 줄게. 이거 한 조각에 200에서 300 될 거예요. 밥 한 공기 이상 돼요, 이게 한 조각이. 근데 3명이 드셨으면은 꽤 많이 드셨네. 600 이상 드셨네, 이걸로도. 이거 뭐예요? 떡볶이에다가 치즈 그거예요? 네, 맞아요. 와, 치떡이랑 그리고 매운 오뎅. 네, 가운데 음료수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괜찮아요.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단당류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트랜스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 거를 굉장히 많이 드시면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동댕 정답! 그쵸, 맛있어요. 맛있죠. 기본적으로 되게 단 설탕이나 시럽류가 들어가면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내장지방 같은 게 굉장히 될 수가 있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제가 네. 그 인바디를 쟀을 때 내장지방 레벨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 잘 부어요, 단 걸 많이 드시면은. 네, 그래서 오늘 좀 네. 부은 것 같아요. 네. 짠 거만 먹으면 사람이 붓는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단 거를 먹으면 약간 몸에 염증 농도가 올라가요. 이게 간에서 지방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바뀐 지방들이 막 근육이나 간이나 이런 데 막 달라붙거든요, 조금씩. 그럼 걔네가 거기에서 약간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조금 몸이 잘 부을 수 있다. 마지막에도 보면은 스시를 드셨는데 이거 한 피스에서 70에서 100kcal가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거는 야채나 과일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뭐 마그네슘이나 칼륨 이런 것들 식물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몸의 대사라든지 활동 뭐 이런 기분 이런 것도 좋아질 텐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다. 나무위키나 이런 데서 제가 기본적인 그런 키나 이런 것들 좀 봤어요. 아주 그렇게 저체중은 아니시더라고. 이제 건강한 그거랑 거의 사이에 있긴 해. 물론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긴 하는데 이렇게 드셔도 되는 거는 활동량에 그만큼 받쳐주시기 때문인데. 약간 수습하시네. 네. 그러니까. 아니 탄수처럼 얘기해봐.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아니 안 되지. 야 일주 이거는 진짜 수선수도 이렇게 먹으면 야 이거는 비시즌이야. 비시즌.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 제가 보낸 사진들 중에서 제일 나쁜 음식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자면 아무래도 단당류나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분식이 떡볶이가 제일 살찌더라고요. 아 다 경험이 다 있으시네. 그렇죠. 2위는 2위 쉽지 않아요. 하나를 고르러 간다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튀김류가 간식만 좀 바꿔보자. 네. 네 그렇게 하자. 최리님. 네. 최리님 손 들어보세요. 저요? 나 최리님 약간 내적 갈등이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살을 고뇌하네. 삼겹살을 드셨어. 삼겹살 뭐 칼로리 뒤지는 거 다 알 거야. 또 고기만 먹기 쉽지 않잖아요. 또 그쵸. 끝나고 또 뒤에 이제 또 뭐야 냉면. 우리가 냉면이나 밥. 야, 아시네 역시. 물맹이죠. 그래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데 그 다음에 드신 건 또 젤라또를 주셨더라고요. 네. 젤라또랑 아이스크림 차이가 뭔지 알아요? 더 쫀득해요. 맛잘알이죠. 맛잘알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젤라또랑 아이스크림이랑 칼로리가 젤라또가 좀 더 낮아요. 그거 생각하고 드신 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뒤에 살 빠지는 파차를 드셨길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 젤라또 먹어야겠다. 그래서 뭘 마시고 싶은데 아 살 빠지는 파차 마셔야겠다. 약간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진행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젤라또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칼로리 낮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럼 뭐에 위에다가 이거 초콜릿을 이게 하나가 아마 밥 한 공기쯤 될 거예요, 칼로리는. 진짜요? 네. 근데 젤라또가 이게 크림이랑 우유 베이스에다 설탕 넣은 건데 아이스크림이 크림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젤라또는 우유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그 맛의 차이는 이제 우리 맛잘알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젤라또가 건강하긴 하죠. 저는 앞으로 젤라또만 먹어야겠다. 말 잘해. 말 잘해. 아니 궁금한 게 삼겹살만 드셨나요? 아니면 쌈을 좀 싸드셨나요? 당연히 싸먹어야죠. 그러면 야채 드셨 그럼 야채 드셨네. 네. 저 야채 드셨네. 좋아해가지고 깻잎 드 깻잎. 깻잎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많이 들었죠. 아 진짜? 아, 그게 붓기를 뺀 데 좋죠. 그런 거. 이제 삼겹살이나 먹을까? 원포드는 안 되고요. 뒤에 살 빠지는 파차는 이게 빠지기를 기대하고 마신 건가요? 제가 원래 차를 좋아해. 파차를 제일 좋아해요. 파차를 좋아하세요? 붓기가 빠진다더라고요. 파차를 많이 먹으면. 제가 단 음료수는 마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를 드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개운하게 콜라 마셔야지. 그럼 망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콜라를 딱 마셔주시면은 단당류가 싹 흡수되면서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 인슐린이 확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이 드셨던 것들을 이제 싹 저장하도록 이제 몸에 흐름이 진행이 되니까 확 이제 몸이 딱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차 같은 거는 보니까 안에 칼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류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 추출물이랑 또 보이차 추출물을 넣어놨더라고요. 보이차 같은 것들이 약간 지방 흡수 좀 막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밥 먹은 다음에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효과들도 있고 파 자체가 원래 안에 이뇨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체중 감소에 좀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추출물 걸은 얘기던데 그게 파시가 다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잘 따져봐야 돼. 야, 이 팥을 담근 물이 그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그 사이다를 같이 먹거든요. 사이다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먹은 게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주 드시는 반주 드시는 게 사이다 드시는구나. 사이다가 같이 드시는 게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요새 사이다 제로 칼로리 하나 있잖아. 제로를 드시면 좀 나아요. 맞아. 근데 그 말이 많잖아요. 제로가 진짜 제로인가. 맞아. 그게 당류는 정말 제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인공감미료라는 걸 넣은 거거든요. 인공감미료를 넣는 게 단맛은 나는데 NA가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를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어가지고 칼로리는 없어요. 네, 칼로리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건 맞아요. 유리한 우리 몸에 유리한 거는. 근데 그것도 많이 마시면은 장내미생물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콜라만 꼭 제로를 마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단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단맛을 자꾸 접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좀 별로. 그런데 내가 맨날 사이다를 만사하시는데 사이다를 마신다 한다면은 그거는 제로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난 똑같이 먹어도 쟤보다 왜 내가 더 살찌지? 그 사이다 반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체리보다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체리는 왜 이런, 아, 사이다와 파차의 차이. 아~ 이런 걸 수가 있다. 아, 이분님은 정말 이거 며칠에 고쳐 드신 거예요? 한 이틀? 이틀? 네. 굉장히 잘 드시네. 샐러드에 고기가 들어있고 면이 들어있어. 칠리 파스타? 맞았어요. 이거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연습실을 갔는데 조금 죄책감이 생겨서 정말 몇 달 만에 먹은 샐러드. 탄단지도 다 잘 들어있고 아, 뒤에 야채도 들어있고 해서. 그리고 봐봐, 포크에 비해서 어? 그런데 포크가 포크가 엄청 크네요? 물절이 엄청 크게 작아 보이려고. 네. 굉장히 매일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거 한 스푼짜리예요. 맞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근데 김밥이 왜 많아요? 제가 싼 건데요. 그게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집에 어묵이 있다 해가지고 안에 어묵이에요? 네, 땡초를 넣고 돈가스인 줄 알았네. 이렇게 볶아서 매운 어묵. 돈가스를 이렇게 많이 넣어 먹어? 어묵이구나. 되게 잘하신다. 김밥 말기 쉽지 않은데. 그니까 되게 많이 했어요. 밥 한 솥 하고 한 솥을 계속 아니 저 집은 너무 근본이 너무 있다. 어머님이 김밥 할 거면 한 솥 해야지 이러면은. 몇 명이 드신 거야 이걸? 이거 네 명이요. 네 명. 합쳐서. 약간 아쉬운 건 안에 이게 어묵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김밥을 할 때 들어가 있는 다양한 야채나 이런 것도 좀 적더라고요. 무엉이나 시금치나 당근이나 아, 먹어봤어? 왜 말아? 뭘 저러는 것 같아. 뭘 저러는 것 같아. 그런 게 조금 적어서 아쉽다. 특히 이거, 이놈은 그냥 어묵에 밥 말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요. 자극적이게 해가지고.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불닭소스 딱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무슨 소리야? 소스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소스가 엄청 달아. 그 다음에는 뭐 떡볶이. 아, 아 이거는 거기에 또 어묵. 일부러 떡볶이 또 작게 보게 하려고 어묵을 사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떡볶이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하려고. 떡볶이 맛있죠. 맛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영양적으로 좋은 음식은 아니란 건 다 알 거예요. 워낙에 네. 탄수화물이랑 탄수화물밖에 없잖아. 탄수화물밖에 없고 이게 설탕 베이스의 어떤 그 시럽으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굉장히 흡수도 빠르고 다른 미네랄이라든지 단백질과 지방 같은 게 적어서 좀 좋진 않은데 그래서 어묵을 먹어준 것 같아요. 단백질 먹으려고. 맞아요. 좀 야채도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 박혀있는 수준이다. 네. 되게 그래도 생각을 네. 많이 하시네. 떡볶이가 쌀떡볶이가 나은지 밀가루 떡볶이가 나은지 그거는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정을 하는 쌀이고 밀가루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밀양용산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할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맛이죠. 맛 궁금한 거 있어요. 로제 떡볶이랑 고추장 떡볶이 비교하는 거. 로제랑 고추장? 아 로제가 더 낫겠다. 로제는 토마토 베이스로 하잖아. 그래도 떡볶이가 안 좋다고 하는 게 다른 영양소가 없어서 그렇거든. 근데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로제가 더 나을 수 있겠다. 비빔밥은 굉장히 이게 뭐 고추장이 좀 짜게 그쵸 맛있죠. 맛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넣었어. 참기름 네 참기름 넣어. 새벽 2시에 먹는 거예요. 왜 하필 밤에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제 그때 되면은 뭔가 약간 본인이 치팅하는 기분이 있는 거지. 금기를 내가 한다는 그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굉장히 색깔이 다른 야채나 이런 것들을 좀 먹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고로케인가요? 네. 고로케 칼로리 높죠? 가운데 야채 있네. 맞아요. 야채가 포인트. 저 야채 다 드셨어요? 네. 아 그럼 굉장히 잘하셨네. 고로케가 기본적으로는 근데 뒤에 튀김옷이 좀 있어가지고 칼로리가 좀 높기는 해요. 저 두 개가 뭐 밥 한 공기 아마? 두 개 봤어요. 와 이런 두 개 한 조각 한 조각이 진짜 배신 한 조각이 밥 한 공기 정도 될 텐데 얘네는 한 번도 그런 속인 적이 없는데 배신했다고 하니까 아니 고로케까지 높은지 몰랐는데 네. 그래도 행복하다면은 먹어야죠. 네.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가 맞나요? 너무 맛있는데? 어차피 먹을 거면은 먹으면서 죄책감까지 갖지는 말고 먹을 때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자. 그래, 운동해서 0칼로리를 만들자. 네. 그런 느낌이죠. 어?
아이들도 저렇게 먹는데? 여러분들 7시간씩 운동하시면 됩니다. 같이 춤춰요. 네, 7시간씩 이달소 그거 뮤비 틀어놓고 춤추시면은 와 그거 7시간 동안 따라하면은 이렇게 드셔도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짜 같은 튀김 옷 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건 어떤 거 베이스였어요? 약간 고기랑. 야채랑 고기 이렇게 다져서 고기. 네. 당면도 있는 약간 올려서 해가지고 이렇게 튀긴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칼국수도 우리가 외식하는 것 중에는 되게 안에 숙주도 들어가고 생각보다 국수치고는 칼로리가 별로 안 높아요. 한 350? 이 정도 나갈 거야. 이 튀김 애가 하나당 봤을 때는 아마 튀겼으니까 100에서 150 나갈 것 칼로리 높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야채랑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은 괜찮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치우쳐서 있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단백질도 생선 쪽을 먹으라고 하고 두부도 좀 이제 식물성 단백질 그것도 좀 필요하고 견과류 같은 게 오래 산대요. 근데 이분들은 10%만 두부로 바꿔도 오래 산대요. 근데 이분들은 뭐 워낙에 다른 것들이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근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두부 먹으라고 너는 먹어야지. 너는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먹고 그걸 추가로 먹어도 되나요? 아니 이렇게 젤라또 먹은 다음에 그것까지 이거 먹어줘야지 이건 되겠어요? 젤라또 먹은 다음에 아 맞다 프로틴 요거트 아몬드 먹으라 그랬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뭐 드셨어요? 저요? 내로남불의 화신. 아침은 저 치즈에다가 커피 마셨고요. 진짜 건강하시다. 이렇게. 점심은 그냥 집밥처럼 장모님이 해주신 뭐 그냥 생선도 있었고 최고다. 그게 뭐 국도 있었고 그쵸. 밥 밑반찬들 여러 개 있었고 아내가 스팸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스팸 있었고 임신한 아내 핑계대는 거 스팸은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저녁은 아까 스시 먹고 왔어요. 스시 칼로리 높은데 저는 운동 안 하니까 말해가지고 칼로리 채워야죠. 말해야죠. 선생님 뭐 드셨어요? 저는 항상 아침에 샐러드 먹고요. 점심은 짐키친이라고 헬스장에서 파는 탄단지 맞춘 게 있어요. 그거 먹고 오늘 저녁은 아직 다 먹었습니다. 운동하는 분이에요. 다들 아이돌님들도 리액션 쉽지 않다. 이게 낯이 늦게 나왔어. 저도 질문이 있는데 식습관이 사실 좀 불규칙하거든요. 네, 어떨 때는 아예 뭔가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먹기도 하다 보니까 위가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누가 내 위를 이렇게 하는 느낌? 쪼이는 그리고 느낌? 이렇게 아니면 그 막 CF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염 같은 게 좀 자주 있을 수 있거든요. 위산이 나오는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라든지 뭐 좀 신음식들. 방금도 먹었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정도 넣은 그런 간식이라도 요거트를 되게 전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요거트는 근데 진짜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고 예전에 어떤 했던 연구에서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살이 제일 많이 빠졌나를 본 게 있어요. 관찰 연구니까 정확도는 모르지만 그 빠진 살을 제일 오래 유지했던 사람들은 요거트를 먹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네, 다른 것들이 막 야채나 견과류 다 나름의 좋은 그런 결과를 냈지만 요거트가 제일 다이어트를 제일 오래 유지하고 살이 좀 제일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하고 야식을 조금 줄이시면 그럼 전 닥터 프렌즈를 끊겠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한 번씩 드시는 건 잘하는 트레이너. 그게 잘하네.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혹시 저희 구독하시는 건가요? 네, 해야죠. 해야죠? 네. 자, 가기 전에 체크해야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소감이나 질문이나. 오늘. 가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막 질문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현진이도 기가 막히게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보기 쉽지 않죠. 아이돌님들이 어떻게 일상 TV는 출면 나오지만 식단을 어떻게 드시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도 어렵지. 정말 찐으로 이분들이 뭘 드시는지 한 가지 느꼈어요. 이분들 정말 활동 많이 하신다. 진짜 바쁘구나. 진짜 운동 선수처럼, 태그 선수처럼 운동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이제 승승장구하고 TV에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